다 써가지고. 아, 놀리러 왔구나. 그치, 그치. 머리를 뽑아버릴라 그냥. 아니야, 아니라니까. 요새 꽃별이가 욕을 많이 먹어. 왜 요로로 두 권, 막내 두 권이지? 나 이거 누군지 전혀 감이 안 와. 백나른 유튜브. 자, 오케이. 아, 설치하지 말라고. 야! 아, 누가 트롤이야 자꾸. 아까. 아이씨. 자,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우리가 첫인상을 분명 얘기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첫인상 아무도 안 적었어 지금. 나 첫인상 썼는데. 나 첫인상 썼어. 나 썼는데? 저도요. 첫인상 쓰라니까 자꾸 널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해. 그게 로비가. 첫인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. 어, 거기에다가 뭐 용봉탕, 토끼고기 수프. 용봉탕도 나 아니야. 토끼고기도 나 아니라고. 아니 근데 첫인상이 맛있어 보였을 수도 있잖아. 그래서 뭐 아무튼 그거는 좀 빼고 원래 두 번째가 우리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첫인상에서 다 적어버렸거든? 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.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이 됐으니까 2024년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 덕담. 자, 참고로 얘들아 이거는 진짜 덕담이야. 저번에는 내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. 오케이, 막미야 가자. 나르나, 그럼 이제 뭐 써야 돼? 우리는 2024년 덕담 막무한테 2024년에 어땠으면 좋겠다. 막무 2024년은 저 실수로 안에 벽돌 부셨어요. 네, 꼭 해놓으세요. 네. 꽃별아, 뭘 하고 있는 거니? 아니야, 아니야,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꽃별아, 문 앞에서 뭐 하는 거니? 너 이름표 다 보인단다. 나 다 써가지고. 아, 놀리러 왔구나. 그치, 그치. 머리를 뽑아버릴라 그냥. 잠깐만, 나 새로 쓸 게 생겼어. 야, 나 안 움직여. 한영키, 한영키. 한영키도 안 먹히는데. 잠깐만. 잠깐 아직 보지 마세요. 아무것도 안 먹혀. 야, 아무것도 안 먹혀. 아, 죽였어. 네. 어, 됐다. 자, 됐다. 오케이. 잠시만요. 밑에 이거 연기 이거 불 좀 없앨게요 그냥. 아, 왜요? 온천인데. 연기가 가려져서 안 보여요. 아니, 나가고 보면 되잖아. 야, 근데 거기 문을 닫아놓으면 어떡해. 거기 문을 닫아놓으면 문 우리 못 왔어. 자, 오늘은 역사적인 체험 사도세자 체험입니다. 찡끝. 오케이, 첫 번째 겁니다. 막면이 2024년 로이님이랑 저기야, 아, 자기야 콘서트 그만하고 좋은 사랑 찾길 바래. 언니 좋은 일만 가득해. 파이팅. 파이팅. 그래, 와, 좋다. 저 100% 로이다. 그래, 로이야. 자기야 콘셉트 이제 하기 싫대잖아. 자기야 말고 이제 여보로 바꾼대. 아, 그래, 여보야. 야. 오케이, 야. 다음. 자, 무시하고 두 번째 거. 막무야, 로이야, 아직 개그에 웃어주지 마. 내년에는 막무 머리카락 뽑아도 대머리 안 될 만큼 많이 자라. 이게 뭔... 이 썸노잼 누구야, 지금? 나 개노잼인데 좀? 이건 눈꽃별. 어, 이거 약간 눈꽃별. 요새 눈꽃별 재미없어. 자, 세 번째 겁니다. 2024년에는 정신병원 다녀보자. 우리 회사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어. 한 달 정도는 이번에도 괜찮고. 막묘가. 막묘가 뭐야 이거? 아, 이번엔 노잼 누구야? 막묘가? 백나는 아, 누구야? 누구냐? 나 잘 모르겠는데 뭘. 어, 뭐야, 마지막 거. 항상 쾌활하고 밝은 분위기 메이커 막묘. 2024년에도 행복해지고 더 밝은 막묘가 되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거 진짜 하고 싶던 말인데 2024년에는 네가 내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. 백나름. 백나름. 언니는 포털이잖아. 오케이. 자, 다음 골라주세요. 여보야, 저기 들어가지 않을래? 뭐야. 여보야. 여보야, 벌써 거기까지 나간 거야? 아이. 어, 나른이가 간대. 고마워. 어, 잘 있어. 아, 야. 아, 로이한테 사고 싶은 말이라. 어, 나 또 겁나. 나 이거 왜 두 번 한 그런 느낌이 들지? 아, 기분 탓이야. 아, 오늘 감기 기운까지 있어가지고, 어우, 좀 어지러운데 적당히. 아니, 나도 감기 기운은 원래 있었어. 어? 닌 코로나였겠지. 나 코로나 다음 독감이라고. 아, 꽃별이 조류독감 걸렸어? 뭘 조류독감이야.
아이씨. 나 진짜 짜증나. 지가 동물이라고 모두가 동물인 줄 아나 봐. 지가 동물이래. 야, 지가라니 꽃벼라. 야 근데 꽃벼라 너 빼고 여기 다 동물이야. 망묘는 고양이고 요루는 토끼고 로이는 거북이고 나 백호고 너만. 님들아 죄송한데 집사님 들어오셨는데. 집사님 왜 들어오셨지? 집사님 왜 들어오셨지? 야 진짜 조용하게 디코방 들어있는 거 보소. 어, 편집 중이에요. 편집 중이에요. 조용히 해주세요. 아 진짜. 촬영 중인데 자기가 들어가놓고. 오케이 로이님 나와주세요. 첫 번째 거 하겠습니다. 로이야 그래서 여자랑 잘 될 생각은 없니? 어이? 아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다. 로이야 그래서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자 감기 끼고 있어서 아니 그래서 여자가 될 생각은 없니? 뭔 소리야? 아, 여자가 될 생각은 없니? 야 노잼이야 누구야 감나디? 어차피 노잼이었어. 본인이 남잔데 로이님을 좋아해서 성별이 바뀌길 바란 게 아니었을까? 집사님이 쓴 거였어 그럼? 어? 아 백마리님이 갑자기 나와. 두 번째 거 해볼게요. 이번 연도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찍어보자. 로이 화이팅. 야 내 영상 야 화이팅. 이미 진짜 10만 명 화이팅. 이제 30만에서 20만 가고 20만에서 10만 가자. 와 나이스. 원래 10위보다 1위가 좋듯이. 원래 로이님 3등보다는 1등이 더 높잖아 등수가. 어, 맞지 맞지. 낮을수록 좋은 거야 낮을수록. 제발 녹화 시간에 똥 좀. 야 네 번째 거 할게요. 네 번째 거 2024년에는 집사님이 편집 중이래요. 화이팅. 누구야 이거. 징긋. 다음은요 요로로님을 선택하겠습니다. 자 요로로님 나와주세요. 나갑니다. 자 읽을게요. 2024년이라고 할 게 있니 숨 쉬어. 와, 와 다행이다. 숨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. 진짜 와. 다행이다. 다음 루루야 이번 연도에 꼭 내꺼 돼줘. 누구임? 누구임 이거? 일단 난 아님. 일단 난 아님. 일단 난 아님. 일단 난 아님. 나른이네. 나 아니야. 아니, 근데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들 제 타입 아니세요. 진짜 죄송한데 마음 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야? 너였냐? 아 뭐 이해를 해요. 누구나 뭐 저한테 다 반하거든요. 그건 다 아는데. 죄송해요. 예쁜 계제야 그래그래. 어제 다음 2024년도에는 나랑 애니를 보고 프리파라도 하고 데이트했으면 좋겠다. 야, 딱 봐도 막묘다. 야 너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구나. 2024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. 시즈직도 잘 될 거고 앞으로는 나른한 크루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봐요. 로이야 뭐야 아 왜 근데 나 이거 나 이거 아까 전에 로이가 꽃별이한테 한 말이랑 똑같은 거. 아 그러니까 지금 못 사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? 누가 봐도 알 것 같아서 죽였어 그래서. 나 노잼 요제 재미없으면 죽어야 합니다. 너 안 골랐는데 왜 네가 들어가. 아, 저 죄송한데요 저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. 생자랬니 제발요 제발요. 아 들어가 있어 꽃별아. 나름이 여기 있고 싶지 않다니까요. 닥쳐 닥치래. 여기 근데 솔직히 요로는 너무 착함 너무 귀여움 너무 예쁨 어? 도배되어 있다고. 아 누가 나왔어. 잊고 싶지 않다고. 아 진짜 나 좀 그만 좋아하라니까. 뭘 하는 거야 저거. 잊고 싶지 않다고. 아 진짜 피곤하네. 한번 공개해달라니까? 그니까 백나라만 다 알아. 근데 나도 안 봤어. 나른아 응? 안 보라고. 자 나와주세요. 죽을 뻔했다. 자 나와주세요. 텔레포트해주세요. 어 한 명이 없네. 기분 탓이야. 자 첫 번째. 야 텔레포트해주세요. 아 시끄러워 죽겠네 씨. 자 첫 번째 있습니다. 쌔따뚜바 한국어부터 배우자. 여기 나와. 뭐야 지금 미국물 먹었다고 자랑하니? 미국물 먹은 적 없는데? 미국이 미국물 먹었어? 미국물 먹은 적 없는데? 꽃별아 이번 연도는 제발 조증 치료하자. 너도 방귀랑 같이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백날은 지금 쓰고 있는데도 겁나 시끄럽네. 귀 아프다. 백날은. 이번 연도 나 귀 때문에 병원 가면 너 때문이란다? 오케이 굿. 오케이 하고 싶은 말 했음. 쟤한테 그래! 왜 우리한테도 그래! 너무해 화성 같은 눈망울 베이 뜻한 콧날 앵두 같은 입둘 누구든 3초 만에 반해버리게 만들 수 있는 눈꽃별 너는 나른한 크루의 칼이다.
이스파 멤버를 포기하고 나른한 크루에 들어와줘서 고맙달 까는데. 누르야. 알겠다. 누르야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라니까. 요새 꽃별이가 욕을 많이 먹어. 2024년도에 생방송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유튜브도 좀 올리면 좋겠구나. 그리고 영상 올리면 다 잘 됐으면 좋겠어. 화이팅 귀엽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2024년 덕담을 한번 해봤는데요. 아니! 덕담은 들어가! 덕담은 들어가요! 너 들어가! 너 들어가! 빨리 가 저기 죄송한데 방에 누가 들어갔는데요? 왜 자꾸 애들이 방에 들어오냐? 자 여기 보시면 책이 네 권이 있는데요. 굳이 읽어봐야 할까요? 네. 굳이 읽어야지요. 정말 유수하게.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. 2024년에는 연애할 수 있을 거야. 천생연분 만나서 꼭 좋은 사랑하자. 나른한 그룹 100년 만년 오래오래 행복하자. 파이팅. 로희가. 그렇군요 로희님. 와. 나냐. 자 누가 봐도 로이님이었고요.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한 시간만 숨 참아주세요. 이거 딱 봐도 눈꽃별이다. 뭔가 정중하게 죽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 보니까. 자 세 번째 거 한번. 야! 니네 2024년 덕담적으로 하니까 네 얼굴이 뭐야 막묘야! 자 마지막 요런이 거 한번 읽어볼게요. 아 제 거 아니에요. 나루나 찌질한 컨셉 하는 거 은근 어울리는구나. 오케이 이대로 고. 우리 지금 디코방에 집사님이 아주 조용하게 계시는데. 아니야 나 쓰지 마. 나 너네가 쓰는 거 보니까 도저히 여기 엮이고 싶지 않아. 자 여기 보시면은 야 잠깐만 책이 왜 여섯 개나 있냐 잠깐만. 왜 여섯 권이지? 자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. 2024년에는 로이님과 행복하세요 좋은 사랑하세요. 이거 100% 망묘다. 아니야 뭔 소리야. 내가 다 맞춰볼게. 난... 이거 망묘야. 이거 망묘고 나는 더 좋은 거 썼어. 오케이 두 번째. 죽어라 집사. 이거 백날은이다. 아 이거 누가 봐도 망묘다. 자 이거 백날은 무조건 백날은 누가 봐도 망묘인데. 백날은 망묘인데 내 것만 버려운데. 아니 막무가만 왜 버려? 내 것만이네. 들켰다 쟤 들켰다. 자 갑니다. 일단 두 개 맞췄고 하나 막묘 하나 백날은 사랑하는 집사형. 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로이. 아 오래오래 오래가지고 올해 100만 가자 집사형 쪽쪽쪽. 쪽쪽쪽. 자 다음 집사님 왜 일만 하고 살아요? 그러다 머리 빠져요. 쉬면서 살아야지. 그게 취향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누구지? 나 누군지 알 것 같아. 나 누군지 알 것 같아. 야 이거 야 감히 대머리 드립을 여기서 한다고? 내 대저택도 아니고? 자 다음 갑니다. 집사형은 너무 섹시해요. 너무 멋져요. 너무 사랑해요. 나른이가. 야 이거 누가 봐도 망묘가 두 개 적었네 이씨. 야 어쩐지 여섯 개 있더라 이 자식아. 야 집사 오빵 너무 잘생겼어요. 제발 한 번만 저랑 데이트해주세요. 집사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으로 놀러 가고 싶어요. 쉿! 내가 당신의 아기 종달새 백나른이라는 걸 비밀이랄까? 야이씨! 2024년에는 오빠가 아니라 자기가 되었으면 좋겠네. 이거 나 누군 줄 알아. 이거 요루루다. 나 더 아니에요. 눈꽃별 안 적었니? 왜 요루루 두 권, 막내 두 권이지? 나 이거 누군지 전혀 감이 안 와. 진짜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나른일 수도 있어. 아니야 나른일 수도 있어. 야 너 깻모 풀으라고. 아 그래서 누가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? 그걸 굳이 물어야겠어? 네. 내가 다 쫓아올게. 진짜 단 한 개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. 내가 괜히 왔다 생각이 들어. 좋은 말 들으려고 왔는데 저주만 받고 가는 것 같아.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2024년 신년을 맞이해서 롤링페이퍼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. 얼떨결에 집사님이 갑자기 진짜. 참여를 하게 돼서 야 조용히 좀 해봐. 싸우고 있잖아. 자 우리 여러분 영상 재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
안녕. 안녕. 안녕. 아이씨, 망명 너 나 좋아하냐 자꾸 때리게.